다시. 그래서 아까 끊긴 것부터 다시 하면,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부터 만들다가 막혔는데요.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는 뭐예요? The sky will be dark. 아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은 뭔가요? 누가 the sky가 will be dark,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면 얘는 왜 써야 되죠? 예, 양념치 뒤에 하다가 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다 만들어주면 양념 뒤에 올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단, 가장,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다, the sky will be dark. 그러면 묻는 말, 첫 단계,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니? 아니, 다 만들 필요 없고요. 누가다를 누가니로 만드는 첫 단계. 그렇지. Will the sky be dark? Will it be dark? 됐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질까요?가 뭐라고요? Will the sky be dark? 문장 완성. 오케이.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자, 한별아. 다음 거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 그렇지, 정리 좀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뭐라고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뭘 써요? Okay, the sky의 뜻이 하늘이란 뜻이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그것이 언제 어두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 sky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it이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자, 뭐라고요? 정리해서. 그렇지. 근데 정리가 지금 덜돼 있어, 계속해서. 익숙하게 하기가 안돼 있어요. 그걸 해야 됩니다. 영어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하기라는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아, 그것은 어두워질 것이다는 It will be dark. 6시에는 at 6군. 오늘은 today야. 이렇게 이해를 했어. 그러면 그걸 익숙하게 It will be dark at 6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뭐라고요? Ok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뭐 대신 왔고, the sky, 그것, 그 하늘. 오케이. S6는 6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하고 6시에 서로 잘 어울려서 S6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Okay. 보고 대답해도 되는데,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하고 있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됐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양념식 will이 들어간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dark가 어떤 식이기 때문에 하다시 만들어야 돼서 be가 있어야 되는 문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운가요? 뭐 비슷한데, 뭐가 좀 다르네요. 됐습니까? 자,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하늘은 어둡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념 뿌릴까 말까? 안 뿌리죠. 그러면 하늘은 어둡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고? The sky be dark. 오케이. 좀 이상하나? 선생님은 이 The sky be dark라는 문장은 머리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오고 나서 처음 보는 표현이야. 나는 이런 건본 적이 없어. The sky be dark. 새로 봐.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The sky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러면 지금 네가 얘기한 거는 it be dark란 얘기네? 오케이. 자, 이거 뭐 선생님이 뭐라고, 네가 얘기, 왜 여기에 be가 아니고 왜 is지 얘기 좀 해줘봐. The sky is dark. 왜 the sky be dark가 아니고 왜 the sky is dark입니까? 그럼 아까는 이 앞에 할때 뭐, 오늘 언제 어두워질까요? 할 때는 is가 아니고 be 사용됐는데? 응? 그거 왜 그랬어, 그걸? 오케이. 선생님이 이것도 동영상에 설명했습니다. 주의를 주면서. 양념씨가 들어갔을 때, 양념씨가 들어가면 문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 네 가지.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양념씨는 뭐뭐 하다, 앞에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양념을 뿌리면 뭐뭐 하다라는 녀석은 원래 모습 그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likes 하던 것도 like, goes 하던 것도 go, will go, can go. 그녀가 만든다는 she makes였어. 그녀가 만들 수 있다는 she can makes가 아니고 she can make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아, 양념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아, be 동사까지도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am is are가 사용되어서 양념이 없을 때 am is are였던 녀석도 전부 다 will be, can be. she is a doctor였는데 she can is a doctor가 아니고 she can be a doctor. 맞습니까? 네. 자, 왜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야 됩니까? 앞에서 다 했던 건데 잘 기억이 안 나나요? 알겠습니다. 설명이야. 선생님이 설명이야.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네가 그거를 몇번 만에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문장이 가장 중요한 하늘이 어둡다부터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첫 단계, 하늘이 어두운가요? Is the sky dark? Is it dark? 오케이, 문장 완성.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오케이, 그래서 the sky is dark를 묻는 말 하니까 is the sky dark? It is dark를 is it dark? 했고요. 대답은 the sky 대신에 it 들어가서 It is in the winter at 5. 맞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 오케이. It is dark in the winter at 5.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비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한 게, 너 이거 연습 언제부터 했어? 했습니까? 예, 그동안 익숙하게 하기가 안돼 있으니까 익숙하게 하는데 시간이 나는 사람들보다 좀더 걸려. 알겠습니까? 오케이. It is dark in the winter at 5 하면, 뭔가 좀 이상한데? 익숙하기를 한 사람들. 익숙하게 만들기를 한 사람들은 It is dark in the winter at 5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이상한데?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이게 자연스러운데?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이런 느낌이 와야 돼. 이 선생님이 얘기했지. 영어는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익숙하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It is dark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중요한 순서대로 한다 그랬어. 영어는. 됐습니까? 앞에 사람이 겨울에 언제 어두워지냐고 물었어. 됐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강조하고 싶으면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한 다음에 누가다 얘기한 다음에 겨울에라는 얘기를 빨리 하는 게 좋겠어? 5시에라는 얘기를 빨리 하는 게 좋겠어? 그 사람이 언제 어두워지는지 물었으면 얘부터 얘기해 주는 게 듣는 사람이 아 빨리 답해 줘 기다리고 있다고 얘부터 얘기해 줘야지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고? It is dark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은 뭐 대신 왔고? The sky 대신 왔고. At 5는 5시에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5시에라는 대답과 언제라는 질문이 서로 잘 어울리는 언제 5시에. 오케이. 한별아, 지겹지? 그 집에서 열심히 잘 했으면 선생님이 굳이 학원에 오란 얘기 안할 텐데, 왜 또, 뭐야, 집에서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아, 어머님 안 되겠습니다. 집에서 그냥 하라 그랬더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별이, 새롭이 학원에 와야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오케이. 코로나인데? 다른 학원들은 다시 학원으로 오라고 하나요? 우리는 뭐 온라인으로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희 둘은 내가 자꾸 불러야 되겠어 놔두니까 또 처음에는 좀 하다가 나중 되면 또 시간이 없는지 뭐 사업이 바쁘신지 자꾸 안해 오케이 자 그래서 F5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오케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큰 소리 내어서 소리를 내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중요한데요. 뭐 선생님이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서. 뭐라고요? 뭐라고 물었다고? When is the sky dark? 오케이. 너무 6학년에 비해서 지금 너무 천천히 가고 있어. 문장을 가는 게.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뭐라고요?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오케이. 계속해서 뭔가 반복되고 있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할 때 똑같은 어떤 규칙. 응? 일단 계속해서. 가 아니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덟 문장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새로비는 네 문장 한 거야, 이 똥강아지야.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있는 거 알겠죠? 알겠습니까? 준비 좀 익숙하게 하기가 지금 너무 안돼 있어서 지금 속도가 이 모양인 거야. 알겠습니까? 소리 내서 큰 소리로 말해. 큰 소리로 말하라 그러면 또 그냥 막 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장을 한글만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들 테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